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디 주한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또 점성술로 보는 별자리별 운세 해미디 주원이 전해드리는 별자리별 점성술 운세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타로 뉴스에게 복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2019년 12월이 이제 정말로 접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게 12월 2일에서 12월 8일까지 제가 점성술 운세를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사주에서도 우리가 띠별로 운이 바뀌는 게 음력으로 기준해서 띠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음력 설이 지나야 이제 띠가 바뀌어서 이제 내년에 올해는 사주로 봤을 때 경자년이라는 한 해인데 내년에 이제 우리가 올해가 기해년이라는 한 해인데 내년에가 이제 경자년이라는 해 2020년은 사주적으로 봤을 때 경자년이라는 어떤 한 해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사주에도 1년이 넘어가는 게 동지를 기점으로는 옛날에는 넘어갔고 이제 조금 바뀌어서 그게야 자, 입춘이 지나고 나면 사주의 연운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점성학에서도 1년 운을 지칭하는 별이 있어요. 자, 그 별이 뭐가 되냐면 여기 딱 보면 이게 점성학에서 1년을 지칭하는 별이 이거예요. 목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놓은 거를 비교해 보면 아실 건데 이제까지 사수자리에 목성이 있다가 12월 2일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12월 3일로 목성이 염소자리로 딱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본격적인 어떤 2020년의 어떤 시대가 이번 달 12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가장 큰 움직임이죠. 사실은 그 움직임으로 해서 사수자리에 있던 목성이 염소자리로 넘어가는 어떤 일들이 지금 이번 주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원래 이제 사수자리가 목성이 사수자리가 자기 집이었거든요. 요렇게 둘이가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강아지도 자기 집에서는 50으로 먹고 들어가죠. 자, 그런 것처럼 굉장히 행복하고 이번에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목성이 사수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기능들이 좀 많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그런데 이게 염소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다른 나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가 그리고 그게 풍요와 확장과 자, 그런 별을 상징한다면 염소자리는 약간 산맥 같은 기분이 드는 별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이 좀 많고 돌이 많고 자, 약간은 좀 춥고 어떤 그런 별자리가 염소자리가 되는데요. 그 사수자리가 염소자리로 감으로 해서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넘어감으로 해서 썩 좋지 않은 어떤 별자리로 사수자리가 요 목성이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염소자리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인 별로 봅니다.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우리 별자리 염소자리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노력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자신을 믿고 노력하고 자 그런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는데 자 그런 별자리와 신의 은총이 어떤 주어지는 목성과는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현상들이 2020년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안에 지금 요렇게 보면 얘들이 막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다 들어있으니까 에너지가 이걸 스텔리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체적인 에너지가 지금 다 들어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삶이 복잡하겠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약간
약간은 사회적인 이슈가 한꺼번에 모여 있음으로 해서 우리도 비좁은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짜증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별들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염소 자리에 에너지가 많이 지배하게 돼 있고 거기에 기세들이 만만치 않은 명왕성 그리고 토성 그리고 이번에 또 어쨌든 목성까지 확장의 별인 목성까지 합류함으로 해서 상당히 에너지가 한 곳에 굉장히 많이 집약이 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2020년에 서막을 연다. 자, 그리고 염소자리는 보수적인 별자리이기 때문에 사회가 은근히 약간 보수적인 모습으로 갈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 목성과 토성 그리고 명왕성과 토성과 머무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은 아마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요게 토성하고 목성이 같이 넘어가게 되죠. 2년 반을 토성이 한 집에 머물게 되는데 목성이 먼저 넘어가긴 하나 2021년도 토성이 같이 그 집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므로 해서 아마 변화가 사회적인 변화가 2020년, 2021년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는 제가 초보 점성가로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별들의 움직임에서 목성이 움직인 어떤 모습이 가장 강력한 모습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12월 3일날 이 달과 이 지금 이 달과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남교점이 회합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달과 남교점이 회합을 하게 되므로 이거는 지금 3일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나쳐 왔겠죠. 자, 그래서 남교점이 회합을 하게 됨으로 해서 결혼이나 출산, 임신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이나 유명인의 어떤 스캔들이나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남교점하고 금성이 합쳐짐으로 해서 약간 성이나 뭔가 결혼, 출산, 성에 관한 것들 그런 사건들이 12월 3일 날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12월 5일 날 자, 그리고 달과 해왕성이 컨정션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12월 6일 날 달이 양자리로 그리고 12월 8일 날 달이 황소자리로 자, 그리고 그때 또 컨정션과 천왕성과 컨정션을 이루게 되죠. 자, 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서 얘랑 만나게 되고 달이 이렇게 가서 얘랑 만나게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나 자 감정을 얘기해 주죠.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무의식이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달이 요렇게 만나는 달이 해왕성과 만나는 날 그러니까 요게 12월 5일이죠. 자, 그리고 해왕성이 그리고 12월 8일 등 자, 이럴 때는 약간 우리가 뜬금없는 생각이라든지 뜬금없는 우울함이라든지 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왜? 달은 우리의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날들은 우리가 약간 술을 좀 자제한다든지, 자, 몽환적인 거, 자,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것을, 자, 우리가 말할 똑띠 차려야지만이, 잘 살아나갈 수 있다.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월 5일과, 12월, 8일은, 어쨌든, 명확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똑바로 상황을 쳐다보면서 가자. 자, 요런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별들의 큰 움직임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뭡니까? 별들의 큰 움직임에 지금 아직도 사실은 이 차트 안에 보이는 게 있죠. 뭐가 보이냐면 이 화성과 이 지금 화성과 이 지금 천왕성은 계속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립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각도는 아무래도 달라졌겠죠. 움직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에 관한 사건이나 물에 관한 사건이나 돌발적인 어떤 사건들이 계속 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 명왕성과 사실은 화성도 각도가 거의 지금 사각각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도에 의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자,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건 사고들 여러분들이 우리 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어디 다니면서 조금 주의를 하고 다니자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는 목성이 염소 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실질적인 어떤 2020년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자리별 운세를 2020년 운세를 여러분들께 제가 아마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할까 약간 고민 중인데, 자, 그래서 2020년이 시작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별자리들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목성을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좀 좌우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번 주 운세는 자 그렇게 중점을 맞추고 먼저 양자리부터 제가 설명해 들어가겠습니다. 양자리는 양자리의 주인의 화성이 정갈자리에 머물고 있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여전히 금전의 파트너의 금전의 하우스에 양자리가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어쨌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파트너의 어떤 금전거래 내역서 혹시나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거는 계속 좀 주의하시고 거기에 변화가 자 목성이 여기에 변화가 왔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게 직업적인 면이죠. 이게 금전궁이고 이게 학문과 정신의 방이 학문과 종교의 방이고 여기가 직업적인 어떤 면의 방이죠. 자 그래서 그 목성이 직업의 방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직업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오랫동안 어쨌든 노력해온 일에 대한 좋은 성과가 있다. 왜? 목성은 길성으로 보니까 우선은 아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는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목성이 길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번 주에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들은 황소자리에 금성이 자, 금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황소자리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 번째 방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학문과 종교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목성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으냐면은, 학문을 통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유학이라든지, 자,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쩌면은 황소자리들에게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격증이나 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해외를 어떤 갈 약간 가능성이 생기거나 자 그런 어떤 약간 모티브가 이번 주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 자 쌍둥이 자리는 보게 되면 보세요 쌍둥이 자리는 여기 있죠 자 거기에서 쌍둥이 자리의 주인 수성이 자 여기에 머물고 있죠 이게 직업의 방이거든요 직업과 건강의 방이기 때문에 자 쌍둥이 자리의 수성이 건강과 직업의 방에 있으므로 직업적인 면에서 항상 화성은 조금 우리를 번거롭게 만들죠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다툼과 번거로움 그리고 경쟁 의식이 있을 수 있고 목성이 타인의 재산의 방으로 자 여기서 딱 보면 이건 파트너의 방이고 이게 타인의 재산의 방이거든요 타인의 재산의 방으로 들어옴으로 타인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된다 자 그래서 이게 목성이 어쨌든 길성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산의 방이기 때문에 이게 타인으로 인한 대출 뭐 증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에
혹시 대출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나 사람들과 같이 뭘 하는 거에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겠나 해요. 그리고 예견을 한 걸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게 예견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발현될지 사실은 조금 저도 의문입니다. 이 의문으로 약간 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의 점성가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해석을 해놓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출이라 뜻밖의 행운의 기대에 대해서 기대해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해보자. 왜? 수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해보자. 쌍둥이 자리들은 이번 주에. 자, 그 다음에 개자리. 자, 개자리는, 개자리는 지금 여기 있죠. 자, 개자리는, 어떤, 개자리의 주인인 달이 물병에서 요렇게, 황소자리까지 움직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여기는 지금 직업의 방이거든요. 직업적인 면에서 변동이 있고, 파트너의 하우스로 목성이 들어오므로, 파트너의, 자, 개자리에서 보면, 파트너의 하우스로 목성이 들어오게 되죠. 목성이 향함으로 동업자, 파트너의 관계에 변화가 있으며, 자, 거기에, 이번, 아마, 개자리들은 2019년에 약간, 2020년에 이슈가 파트너에 관해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중요한 어떤, 이슈가 우리 개자리들에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파트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애정운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자, 사자자리들은 또 한번 볼게요. 자, 사자자리들은 보면 사자는 여기 있죠. 자, 사자자리가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태양은 오하우스에 머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집에 있고, 자, 있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 집은 개인의 오락, 즐거움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집중이 좀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방, 직업과 그리고 건강의 하우스로 목성이 우선 이동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확장이 되거나 내지는 좋은 기운이 어쨌든 오랫동안 일해온 것에 대한 좋은 기운이 어떤 감돌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거기에다가 금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아름다움과도 무슨 관련이 있으면서, 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사자자리들은 사수자리,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사수자리에 있고 다섯 번째 방에 즐거움과 오락의 방에 있다. 여섯 번째 방으로 목성이 향함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해온 일에 대한 성과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빛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옮기니까 아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자, 처녀자리들은 수성이 여기에 있죠. 자, 주인이 그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방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소통의 방에 있다. 주변인과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목성이 다섯 번째 방에. 자, 여기 지금 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들어감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만남이 확장된다. 자, 그리고 진정 하고 싶은 일과 사랑과 사람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다. 자, 복잡스럽습니다. 다 같이 거기에 모여가. 자, 우리 처녀자리 분들. 자, 사랑이냐, 사람이냐, 직업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약간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의 주인인 어떤 금성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 둘, 세, 네 번째 방이니까 가족의 방이 있죠. 자, 거기에 목성이 같이 합류함으로 이번에 자, 가족이나 주거에 대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사를 계속 미루어 왔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자, 고민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안 하면 언제 생긴다? 2020년에 우리 천칭자리들은 이사,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주거지의 변동,
이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정갈자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정갈자리. 자기 주인이 자기 행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괜찮죠. 거기다가 태양이 이궁에 있으니까 또한 괜찮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이나 여타 면에서 상당히 괜찮죠, 지금.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므로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금전에 반해 태양이 있으므로 금전의 상황이 호전될 수 있으며 사회의 소통의 방에 목성이 합류함으로 주변인과 소통을 잘하면 자, 이쪽으로 탁 합류하니까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리고 감정적인 면에서 변화와 끌림이 있을 수 있다. 자, 달이 움직이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감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끌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정갈자리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별자리는 우리 뭡니까? 자, 사수자리가 되죠. 이놈 사수자리가 우리 사수자리가 이제는 주인 옆으로 탁 옮기게 되니까 자, 금전의 방이니까 오히려 금전적인 면에는 우리 사수들이 더 어떤 변화나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수자리의 주인이 목성이 금전의 집으로 이동한다. 금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출이나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고 화성이나 요게 지금 여기가 화성이나 요 수성이 비밀의 방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비밀의 방에 있음으로 해서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주의하자. 왜? 수성은 말이죠. 화성은 약간은 파이어가 되니까 언어나 말들로 인한 그리고 글들로 인한 상처나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화성은 어떤 에너지의 어떤 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주의하자. 그래서 말, 언어 그리고 남성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비밀 숨겨져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드러나지 않는 게 계시다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염소자리는 이제 요게 목성이 다 같이 합류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해서 다 같이 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에너지가 그 다 모였어요 지금. 자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자기 집에 있고 명왕성이 같이 있고 목성과 같이 합류한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진정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진정성과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에 대한 재검토하고 다시 간다는 생각을 다지자, 열심히 하자. 자,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원래 잘하시니까 아마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자,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하니, 좀 더 재검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 가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는, 자, 물병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12번째 방에, 해왕성은 네 번째 방에 머물고 있다. 목성이 12번째 방으로 합류하거나, 12번째 방은 해외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해외 이동이나 유학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종교나 정신적인 학문에 매진하면 좋다. 자, 사회생활의 방에 태양이 있으므로 윗분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이게 지금 12하우스에 또 에너지가 많이 집중되고, 그리고, 요게 천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4호스에 있으므로 여기 에너지들이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어쨌든 2020년도 힘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021년이 되게 되면 물병자리 분들이 좋아지니까 힘내고 갑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해외 학문 그리고 정신적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자 그 속에서는 분명히 괜찮은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물병자리 분들 어쨌든 혹시나 직업적 상황이 안 좋고 뭔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더라도 자 우리가 때때로 견뎌야 되는 세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좋으신 분들은 자 그대로 가시면 되고 혹시 우리 안 좋은 물병자리 분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유달리 좀 많습니다. 자 힘내면서 가시고 자 거기다가 혹시 해외나 어떤 외국으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녀오는 것도 우리 물병자리 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자,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제 주인이 목성이 11번째 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 에너지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자, 사회의 주변인들의 좋은 평가, 사람으로 인한 행운이죠. 왜? 이거는, 자, 사람의 방이죠. 사회적인 어떤 소통의 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행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왜?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 달이 여기로 딱 오게 되죠. 자, 그러면 달은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지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돈을 쓰고 싶다. 천왕성이 그 가치 있기 때문에 자, 충동적인 구매를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주의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별자리에 우리가 태어나면서 각기 부여받은 별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는 별자리별로 약간 단편적인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거기에 분명히 영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별자리별로 많으신 분들은 아, 나는 전형적인 어떤 그 별자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향력이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네 그러면 아마 다른 별자리들과 연계돼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 어떤 이거는 다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진 어떤 별자리의 운명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별자리별로 참고하셔서 이번 한 주도 자, 긍정적인 어떤 한 주 되시고요. 목성이 어쨌든 2020년에 별을 상징하는 염소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 별자리의 움직임에 대해서 목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한 주도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